할렐루야! 주일 오후 미라클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로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순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순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찬양 중간중간에.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싱어분들 또 찬양대 분들도 함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나는 미워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한 주님을 힘차게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칠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칠한 주님의 약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주님 당한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찬양해 모든을 찬양해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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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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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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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제단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의 문제, 고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치유되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서야 될 거룩한 자리에 부족한 정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웨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웨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기하고 높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막지 못한다, 그리고 고난에서 헤쳐나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실 수 있는데 살펴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시는 분이신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우리의 말을 아시는데 살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막지 못하는 연약함, 문제가 있어요. 문제, 고난, 질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이룰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살펴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연약함, 또 고난 앞에서의 연약함,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시기 위해서,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우시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살펴보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심파테오랍니다. 심파테오, 심파사이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심파사이즈, 동정하다. 근데 이 심파테오, 심파사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고난, 동일한 고난을 경험해보고 그 고난의 정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거지의 아픔을 모르고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근본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데 그가 이 땅에 더 살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노출돼서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번역돼 있지만 원래 개역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역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은 고어가 돼서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쓰거든요. 아직도 디쉬라고 한다. 써요. 살아있는 언어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니까 그냥 번역하면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체험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파사이즈랑 더 단어 뜻이 비슷하죠.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체험해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인데 그가 그냥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살펴서 아신 거, 우리의 알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죄의 연약함과 내 고난 앞에서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가운데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 그가 죄 가운데 연약함에 노출되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고난, 질병, 죽음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막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그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봤기 때문에 그에게도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넘어보지 못하고 그 고대 근동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셨어요. 왜 세계여행 다니고 안 다니고 싶었었겠어요?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싶으신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죠. 그러나 못 이뤘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살펴서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몰라 근데. 시편 73편 14절이 저에게 위로가 됐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편 73편 14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입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나는 늘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왜 그것이 위로가 됐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이런 아침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시편을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이 위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도 이 고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엔 하나님의 능력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7절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내 하나님 내 야훼께 내 길은 야훼께 벗어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나의 이 어려운 고난 하나님의 능력 밖이다라고 너가 어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선민이 아니더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도 내 어려운 문제는 풀기 어려우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것이 인생입니다. 소년이 무슨 그 뭐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새로 산 건전지 사면 막 돌아다니 그 오래가는 건전지 좀 뭐죠? 그 있잖아요. 배터리 막 뛰어다니는 배터리. 우리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애들 이제 그 유치원생 데리러 다니고 오면 그 애들이 이제 아빠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애들이랑 한 30분 걸으면요 저는 쉬어야 됩니다. 홈플러스 가서 쇼핑을 해도 그렇고 얘네들은 힘 지치잖아요. 뛰어다니고 뭐 뒹구르고 매달리고 뭐 해도 지치질 않아. 근데 우리는 카트 끌고 한 30분만 걸으면 아 허리가 아프고 그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팔팔한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끙끙 앓더라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년 같은 힘이 있고 장정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 고난, 질병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아론을 모세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아론과 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면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6장 23절과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평강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길,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 뭐 좀 줘, 뭐 줘, 뭐 좀 초콜릿 줘, 초콜릿, 우리 성도님들 초콜릿 어릴 땐 초콜릿 주면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집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잘 안 주, 안 먹인다면 내 애들은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 조금 숨겨놓고 있다가 하나씩 좀, 아, 또 붙이고 아빠 초콜릿 줘, 초콜릿 줘, 그러면 아 주기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그냥 하나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등 돌려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모세야 아론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믿음장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 앞에 놓이면 다 알아요.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무슬림도 다 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급을 줄 것을 아셔야 된다.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고 질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는 걸 원하지만 상급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상급은 1등하고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긴다고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만 믿지 그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모든 종교의 모든 공통 분모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내게 좋은 것을 줄지 안 줄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애시당초 없고 구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아는 것. 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 지식이 여기서 이 지식이 영어로 such knowledge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 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본문 4편에 입의 말이 아니고 혀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전의 말.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혀에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그 혀끝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지식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그 행동과 생각과 그 말을 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내 지식을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원어 성경인 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 있죠.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깊어서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안다는 그 주님의 지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니까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어?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서고 일어나고 눕는 행동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혀끝에 맴도는 엽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 아는 지식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세은이가요, 우리 막내, 우리 둘째 딸, 딸내미 세은이가 초등 유치원 때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놀면서 금붕어 놀이를 하다가 금붕어가 아니라 그 조그만 금붕어가 아니고 금붕어 같은 걸 가져갔어요. 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가져왔는데 한 마리 새끼 손가락 보다도 작은 요만한 거 그걸 가지고 한 마리를 가져가서 그 설탕통 같은 데다 넣어놓고 그리고 뚜껑 닫아놓고 그리고 구멍 모수로 구멍 뚫어가지고 숨 쉴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그걸 탁자에 얹어놨어요. 그리고는 애들 학교 가고 월요일 날 뭐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집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설탕통 요만한 설탕통에 그 들어있는 조그만 요 새끼 손가락 한 마디 반도 안 되는 그 물고기를 보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거기 갇혀 있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는 너 그 보고 있으면서 아, 이 물고기야 너도 생각이 있니? 너도 외롭니? 배고프니? 심심하니? 너가 나가고 싶니? 뭘 원하니?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 그 조그만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가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정말 이 조그만 물고기 하나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알 길이 없어. 그 물고기가 또 내가 원한다는 것을 물고기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두절돼 살아가던 또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뭐 할 거예요? 물고기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심파사이즈 중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경험해 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셔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저의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한량없는 은혜, 내가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코로나 통과하면서 문제 있으시죠? 아픔도 있고 직장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정말 아실까 할 때부터 우리가 두렵거든요. 근데 정말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더 붙잡고 그럼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가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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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기둥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모르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과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이 성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할 수 없는 하나님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 권한 막힌 언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사정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그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의 비용과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어린 자녀가 능력 받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감청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지는 영혼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진 영혼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열 때 하나님 실타를 같이 얽힌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하고 놀라운 방법들 문제들이 해결받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 감정되어질 때마다 이 가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족과 관계되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하나님의 통해 알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에 간절한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여 제왕이라 너희에게는 이래와 이방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 기도하고 눈물을 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백했듯이 하나님 온몸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힌 언역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복부수와 같은 입장 가운데 충만하게 모아주시옵소서. 성경의 충만함이 말지어라 바람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생수같이 인지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혈관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구속까지 찔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우리 성령들의 마음판에 새길 때 그 안에 박혀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가 찔러 쪼개 깨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평강으로 새 입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돌아올 때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변만하게 불같이 뜨겁게 생수같이 절실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고 평강과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체험한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이 하나님 내가 살뿐 아니라 하나님 그 고백을 듣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마른 바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질병과 고난, 죽음 앞에 놓여서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자신의 방법대로 쉼을 취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이곳에 계신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 박혀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는 찔러 쪼개 깨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평강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새 힘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병마야, 성전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회파하는 병마야, 문제를 가져서 신앙생활을 회파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다시는 두르지 말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막힌 환경은 열릴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 안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우울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평강으로 새 힘 얻을지어다. 너의 나라는 망하였고 너의 권세는 깨졌으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이곳 길로 떠나가고 다시는 두르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음 받고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받게 하시고 들어올 때 어떤 문제 고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도 십자가 제단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받고 성령과 동행해 다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승리하고 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바라보게 하셨다가 이렇게 금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김선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더욱 은혜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향기를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오늘 금일 예배 말씀에 더욱더 감동감화 받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고자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침례식 사실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이번에 침례를 하고 나서 좀 더 예수님과 성령님께 가까워진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 보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침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해봐서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 함께 침례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침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도 점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었고 또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침례 드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화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침례를 할 때 어떤 기분인지 몰랐는데 침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막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침례 전에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침례 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갔다 와서 뭔가 더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침부터 교육하고 그다음에 침례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리더십 세미나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제주 나무와 숲학교 교장이신 권호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창립 30주년 축복 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당일 교구버스가 운행됩니다. 축도하시고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감사함과 그 은혜를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마음임을 보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시고 또 늘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축복의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함으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쉼을 취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